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갚는 게 돈을 버는 거라며 지난 1분기 가계빚이 한풀 꺾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들어서 이 가계빚이 다시 늘었는데요. 내용을 보니 이사를 위한 전세대출 또 입주를 위한 아파트 집단대출 영향이 컸습니다. 이자 무섭지만 그렇다고 이사를 안 할 수도 또 입주를 안 할 수도 없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2분기 전국 주택 전세 거래량은 1분기보다 3만 6천 건 늘어난 3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등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대출 수요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입주를 위한 집단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만 1분기보다 8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주택 매매 그 자금 수요는 조금 위축됐지만 전세 및 그런 집단 대출 등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분기 한풀 꺾였던 가계빚은 2분기에 6조 4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1,86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담대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파에 카드 사용이 늘면서 판매 신용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주담대와 판매 신용은 늘었지만 2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1분기보다 줄어든 7조 1천억 원에 그쳤지만 3분기 연속 감소세인데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해서 일부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좀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2분기 가계빚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3분기 34조 8천억 원, 4분기 12조 1천억 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이번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